자, 마술 해법 가르쳐 주기 전에요. 한번더 보여줄게요. 한번더 보여줄게요. 3 뒤에는 6, 3 뒤에는 6, 하면 2앞 하면 3 뒤에는 4가 되는 거예요. 와 4. 5. 어, 이, 거는 아무 주사이나에, 문방구에서 한주사위도 해도 돼요. 6 뒤에는 5, 6 뒤에는 5, 이앞 하면 6 뒤에는 1이 돼요. 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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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1이 되는데, 자, 이 비법 가르쳐 줄게요. 이 비법 가르쳐 주기 전에, 어, 하나 더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자, 옛날에 저 초등학생들 친구들한테 제가 주사위를 3개 가져간 다음에 요렇게 탑을 사, 탑을 쌓아 가지고 탑을 쌓아 가지고 어너 손에 탑을 쌓아 가지고 다 가리고 맨 위에 것만 보여 줘라. 이렇대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테 줘라 그러면 애들이 막 숨어 가지고 위에 거를 딱이렇게막 예를 들어서 막막막해 가지고 어 위에 거를 해 가지고 보여 줘요. 보여 주면 내가 답을 딱 맞추면은 어 위에 숫자만 빼고 위에 숫자만 빼고 요 밑에 바로 밑에 요 숫자하고 그 위에 숫자하고 그 밑에 숫자하고 요 밑에 숫자하고 요 밑에 숫자하고, 요 밑에 숫자하고, 요 밑에 숫자하고 이 다섯 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서 있으면은 한 손으로 촬영하다 서 있으면은 서 있으면은 요 위에 숫자만 빼고 요 밑에 숫자 아 이거 이 하지 말고 요 위에 숫자만 빼고 요 밑에 숫자 그 다음 위에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더, 더한 걸딱 맞힌다 고 그러고 줘요. 그러면 애들이 막 흔들다가 손을 해서 딱이렇게 줘요. 그러면 내가 20 그러면은 애들이 이렇게딱 올려놔봐. 그러면 애들이 이제 딱 올려놓잖아. 20 하면 올려놓으면은 자 위에 숫자는 계산 안 한다 그랬어. 아까 전에 얘기했지 설명을 위에 보면은 6 6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3은 20이 딱 나와요. 어. 20이다. 아이들은, 오, 신기하네. 또막 섞어가지고, 어, 섞어가지고, 딱, 딱 내가 답을 딱 얘기하면은, 답을 얘기하다면은, 보 어, 여기 딱 올려놓으라 그래요. 답은 몇이냐면은, 21에서, 21에서 4를 빼면은 그 답이에요. 21에서 4를 빼면 몇이죠 17, 17, 왜 17이 되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4를 빼면, 남들은 21에서 뺀다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어, 그러면은, 3, 3,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왜 답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남, 아이들은 맞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요. 왜맞히냐면은 모든 주사위는, 앞뒤로 합치면은 21이 돼요. 앞뒤, 아, 7이 돼요. 7. 어, 자, 주사위는 모든 숫자는 위하고 밑에하고 합치면 7이 돼요. 7. 5 뒤에는 2가 되고, 어, 6 뒤에는 1이 돼. 7이 돼요. 그러니까 세개를 다, 다 합쳐가지고 탑처럼 싸서 위에 것만 보임, 위에, 이거 왜 자꾸 얘가 나오지? 위에 것만 보여주더라도 내 머릿속에서는 21에서 5를 빼면은 어, 15 그러면 애들이 다 더하면 15가 돼요. 왜냐면은 5란 숫자는 21에서 더하면 21이 다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어 숫자를 딱 맞춰요. 자, 요거는 그냥 주사위가 많으니까, 한번 해보고, 아, 처음에 가르쳐 떴던 마술 가르쳐 줄게요. 제가 그랬죠. 어, 주사위는 1 뒤에랑 2 뒤에는 뭐예요? 합치면 7 이랬으니까, 어, 5, 어, 4, 5, 6, 7, 7. 그러니까 4. 모든 주사위는 그래요. 4 뒤에는 뭐예요? 3. 그런데, 이 마술 할 때는, 자, 바닥에 있는 평평한 거랑 주사위랑 평평한 거랑 같이 수평이 맞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닥의 수평이랑 이 주사위의 수평이, 수평이 맞아야 돼요. 자, 수평이 맞은 상태에서 주사위를 한 칸을 딱 돌리는 거예요. 수평이 맞게끔 잘 봐요. 연습할 때는 이 바닥이랑 주사위랑 딱 수평이, 4가 수평이 맞아야 돼요. 4가 수평. 수평. 그니까, 러이 뒤에는 5가 되는데, 5를 보여주면 안 돼요. 자, 이 뒤에는 수평. 근데 이 수평을, 이럴 때 수평을 맞추는데, 이 바닥이랑 사랑 수평이 될 때, 손을 돌릴 때 같이, 이거랑 같이 돌려주는 거야. 3. 이 뒤에는 3. 3이 됐을 때 바닥하고 삼하고 수평이 돼야 돼요. 이 뒤에는 3. 이 뒤에는 3. 얍! 하고 얍할 때는 천천히 돌려주는 거야. 천천히. 짠짠짠짠짠짠짠짠. 오,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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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작은 거래거까 어, 작은 걸수록 유리해요. 자, 요렇게 돌릴 때 같이 손목하고 같이 돌려주는 거야. 3D에는 오, 3D에는 오, 빠른 속도니까 뭐 하나, 둘.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어, 천천히 한 동작씩 끊어서 하면 하나, 둘. 이건데, 같은 동작으로 같은 방향 같이 돌리니까 오가 되는 거야. 3D에는 오, 얍! 한 대면, 어, 사 그래놓고 짠짠짠 천천히 돌리는 거 3뒤에는 4 그러니까 요거 돌리는 거하고 손목 돌리는 거 동시에 동시에 수평을 수평을 받아가고 잘맞추라는거 뒤에 부분은 항상 수평이 수평을 잘맞추라는거 아이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해했으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어쨌든 어 동영상 봐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끝